혈액복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글자 아주 깔끔하고 좋네요. 행정소송의 적법성, 질문 자체 그대로 일단 써주고 나서 승인의 법적 성질, 그렇죠? 법리적으로 분석부터 하고 들어가는 거죠. 소위. 여기서 원고적격. 사실 원고적격 쓰는 게 맞죠? 특히, 사립학교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관련해서는 승인이나 승인 취소와 관련해서는 법인에게 나온 처분이기 때문에 이사가 다투는 건 제3자 소송이 됩니다. 여기서는 원고적격 부정했네요. 그렇죠. 실제로 사립학교 판례에서는 그 이사로 선임된 자, 그 자에게는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어요. 그런 자가 아닌 기존 이사에 불과할 때는 과연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겠느냐. 뭐 그런 판례는 없지만 자신의 의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되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사 결의 정족수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기본적으로는 부정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에는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가정적 판단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여기에서는 결국 소익이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강화사 인가에서 협의 소익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물론 원고적격도 충분히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주 깔끔하게 잘 썼네요. 자, 항상 판례가 있어야 되고 사안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꼭 써줘야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은 기본행위 자체를 다투는 거죠. 따라서 기본행위는 적법 유효하고 인가 자체에만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 그럴 때만 인가를 다툴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인 및 승인 취소의 법적 성질을 먼저 검토하는 거 좋아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인데 실제 시험에서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고 했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조례에 의한 재임이죠. 조례에 의한 재위임. 뭐가 적용되는 사항?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이죠. 위임위탁 규정 제4조.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강의 시간에 여러 번 했지만 장관이 시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기관의 임사무였다는 거죠. 기관의 임사무인데 이거를 서울시 조례로 재임했다는 거죠. 구청장에게. 그래서 문제가 된 사안이고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요. 시도 교육감이, 이건 알아둬야 돼요. 판례니까. 시도 교육감이 자기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사립학교 임원 취임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를 하는 거예요. 자치사무에 관한 위임 등은 당연히 조례로 해야 됩니다. 지방의회에서 만든 조례로 할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례로 해야 되고 규칙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서 기관위임이 돼 있어요. 기관임 돼 있는 걸 다시 유임할 때 이럴 때 논란이 되는 건데 물론 교육감은 시도에만 있기 때문에 뭐 재임이 문제될 일은 거의 없겠지만 시험에 나오는 포맷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안은 좀 특이한 사안이었어요. 실제 판례에서 시도 교육감의 사립학교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또는 그 취소는 자치사무다. 자치사무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치단체 주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거. 조문 활용 좋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조문을 구체적으로 적으려고 노력하는 거, 뭐 나쁘지 않아요. 위임에 관해서 간단히 의의 정도 써주는 거 좋습니다. 뭐 나머지는,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 물론, 만약에 규칙에 의해서 지금 자치사무인데 규칙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위법한 규칙은 조례 규칙을 광의 법규명령에 포함시켜서 해석하잖아요. 위법한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논란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정력까지 언급한 건 좋네요. 취소 사유, 공정력, 행정기법 15조 이런 키워드 연출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방자치법 188조는 이건 너무 중요하죠. 1항 5항 같이 썼는데 뭐 5항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요즘은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쓰는 애들이 꽤 있긴 한데, 원래는 제5항 이렇게 꼭 쓰라고 하죠. 판례처럼. 원래 이렇게 쓰는 거 아닌데,
요즘 로스쿨에서는 이렇게 많이들 써요, 보니까. 원래는 제5항, 제매토, 가나다는 목, 감옥, 나목, 뭐 이렇게 써야죠, 원래. 잘 썼습니다. 연임사업의 법적성을, 이거 뭐 미리 빼도 상관없는데, 미리 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미리 빼서, 사무가 자치사무이면 188조로 가늘지, 만약 기간임사무는 189조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무의 법적 성질을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게 좋아요. 조문이 어디로 가는지. 만약에 기간임사무였다면 188조로 먼저 쓰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법령 위반, 뭐 좋습니다. 순서만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그렇죠. 법적 성질이나 성격 같은 경우는 미리 이렇게 검토하는 게 좋아요. 강화사항인가. 뭐이 정도 글씨는 채점할 때는 부담 없어요. 괜찮습니다. 소익 관련해서 기본론 쓰고 어디에 해당되는지 꼭 검토해야 돼요. 여기 이제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다. 언급 좋습니다. 사립학교 얘는 좀 특이한 사안이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조례에 의한 재임을 더 알아둬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이사취임 승인과 관련해서 시도지사의 자치사무다. 자치사무는 조례 제정 대상이에요. 그리고 조례에서 유임을 받지 않느냐 규칙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죠. 왜요? 마치 대통령령으로 법률에 유임 없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법률하고 대통령령 그 관계라고 보면 돼요. 조례하고 규칙은. 따라서 규칙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막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내무사무에 관해서는 할수 있는 거죠. 자. 시도 교육감의 권한이 자치사무인데, 그렇죠. 일단 유임 대상은 학교장이니까 이제 기간임 사무로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도 교육감이 유임을 할때 뭐에 근거해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치사무라면 조례. 아니면 자기도 만약에 교육부 장관한테 유임받은 사안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기간임 사무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 지금 헷갈리는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교육부 장관이 있어요. 시도 교육감이 있어요. 뭐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잘 보세요. 만약에 얘한테 위임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기간임 사무야. 왜냐면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돼서 교육감의 기간임 사무야. 만약에 오늘 시험 문제는 이거는 그게 아니었죠. 기간임 사무를 다시 위임할 때는 기간임 사무는 조례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때는 위임 위탁 규정에 따라서 규칙으로 재임해야 되는 거예요, 재임. 그런데 이와 달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요, 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사안은 지금 시도 교육감의 무슨 사무다? 자치사무였다고요. 자기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사립학교 임원 취임을 승인해 주는 거, 이건 자치사무였다는 거죠. 자치사무를 만약에 학교장 등에게 뭐 유임을 한다. 또는 자치사무에 관한 내용을 정한다. 그러면 항상 조례인 거죠, 조례. 그런데 규칙으로 했다? 그러면 이 규칙은 위법하죠. 위법한 그 규칙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똑같아요. 하자는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다. 그래서 취소 사유로 가면 되는 거죠. 자, 위임하기 위한 규정 형식. 일반적인, 논리 잘 풀어가네요. 개별 규정이 없을 때 일반 규정에서 가능하냐? 지금 행정원의 위임위탁 규정은 이거는 기간임 사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금 위임받은 사무를 다시 위임한 내용, 교육감의 권한은 지금 자치사무면 얘한테 위임할 때는 지금 4조하고 상관없죠. 위임위탁 규정 4조는 재위임 근거 규정이에요. 기간임 사무에 대한 재임 근거 규정입니다. 이 문제 자체가 좀 특이했어요. 근데 건설업법 영업정지처분처럼 기간임 받은 사무를 다시 재임하는 거, 조례에 재임, 위임위탁 규정 4조에 반해서 위법한 조례다. 이런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 이걸 공부해 놓으세요. 시험에는 그게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좀 논리 자체가 지금 시도 교육감이 기간임 받은 사무를 재임한다면 이 논리로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안 아니죠. 자기 관할에 있는 그런 사립학교 임원 취임에 관한 내용은 자치사무다.
좀 헷갈리는 내용이어서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세요. 아마 이 모의고사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기간임 사무를 재임하는 걸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변호사 시험에서도 그걸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5항, 6항을 다 써야 됩니다. 사무의 성격부터 검토해서 자치사무고 인사재량이 있다. 그리고 위법한지 먼저 검토해서 재량 일탈남용이다. 그러면 188조 5항이 적용되는 상황인데 5항이 법령 위반에 재량 일탈남용이 포함되느냐? 이건 논리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불복에 관해서는 6항의 소송의 성질은 뭐냐? 기간임 사무다. 그러면 소외 대상에서 시정명령 포함되느냐? 시정명령 포함되지 않고 보충항이니까 취소 정리만 포함된다. 이건 이제 제가 한번 적어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정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일자로 다 정렬시키지 말고 처음 시작하는 것은 좀 들여쓰기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협의해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일반론 쭉 쓰고 이제 뒤에서 한꺼번에 답을 내리는 스타일을 지금 쓰고 있는데 물론 쟁점마다 답을 내주는 게 교수님들은 더 편하다고는 얘기하죠. 이렇게 쓰는 스타일은 이제 교수님들 사례집에는 이렇게 많이 써 있죠. 뒤에 한꺼번에 모아놓는 스타일. 괜찮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것도 제2항 이렇게 써주는 게 사실은 원칙이에요. 3의 법적 성질, 로마 제1번에서 법적 성질을 먼저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자, 법규, 성경책, 보충적으로 13조, 15조. 좋아요. 위임하기 위한 교범 역시 질문 형태 이렇게 쓰고, 자치사무로 보는 견해, 기간임 사무로 보는 견해인데, 기간임 사무 같은 경우에는 설문에서요, 더 상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았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사안은 이제 자치사무인데, 좀 헷갈리면 이렇게 쓰는 것도 나름대로 뭐 교수님이 볼 때는, 나쁘지 않아요. 잘 모르겠다 이럴 때는 뭐 경우의 수를 좀 나눠보는 거죠. 그리고 잘못 썼을 때는 그냥 이렇게 사선 그으세요. 이렇게 사선 그으면 됩니다. 잘못볼것 같으면 이렇게 뭐두줄 긋든지 한 줄만 그으면 돼요. 쫙쫙 너무 이렇게 실전에서 이러지 마세요. 그냥 한 줄만 이렇게 쫙 그어놓으면 돼요. 그냥. 자, 재량 일탈 남용이라는 게 어딘가에서 나와야 돼요. 이 사건 연임 사무에 관련된 그 재량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지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꼭 검토하고 나서 재량 일탈 남용이 포함되는지로 가줘야겠죠. 전반적으로 잘 썼는데 강론은 다 같이 약해서 사실 강론은 복통이 차량하지 말까 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암기해서 준비한 대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조례에 의한 재임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더 많아요. 이게 규칙으로 지금 재임해야 되는 자치사무. 이건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은 C급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 문제는 모의고사에 있기 때문에 한번 내봤는데, 조례에 의한 재임을 꼭 기억하세요. 조례에 의한 재임. 변호사 시험, 6회 시험에서 기출이 됐죠. 건설법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내용은 제가 이제 판례로도 많이 소개했습니다. 그건 또 나올 수 있어요. 조례에 의한 재임, 행정관의 위임위탁 규정에 관한 사조 적용되는 거. 이건 기간임 사무를 재임할 때예요. 따라서 위임을 하는 자가 재임을 하는 자가 스스로 기간임을 받은 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걸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